미국 주식이 답이다 2018년 완결판 출간 기념 무료 특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책과 함께 보면 미국 주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집니다. 해외 주식 투자 10조 원 시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업데이트된 시장 정보, 유망 종목과 ETF 리스트, 초보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조언, 추천 종목 수익률 리뷰 등으로 새롭게 무장해 돌아왔습니다. 책 지면만으로는 다 전달할 수 없었던 미국 주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새롭게 소개된 유망 종목에 관한 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과 함께하면 미국 주식과 투자 판단에 관한 이해력이 두 배 향상되는 출간 기념 특별 강의로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18년 완결판 독자 여러분의 한해 미국 주식 동영상 강의 정가 14,900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18년 완결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위클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는데 힘들었는데요. 내일까지 온다 그러니까 좀 월요일인데 좀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저희도 한번 좀 힘을 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받으신 분 소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맹경렬 운영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운영자께서 지금 비가 오는데 밖에 네. 혹시 아세요 그거? 네, 오늘 아까 전에 네. 은행 갔다 오다가 비가 그 뭐라고 표현할 차분하게 옵니다. 차분하게 추적추적 예, 그렇게 네. 아 약간의 뭐죠? 막 쏟아지는 비가 있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도 있는데 이건 부슬부슬은 아니고 차분한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여름에 더웠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가을에 되려고 하니까 지금 비가 와갖고. 아, 날씨 얘기는 뭐 어쨌거나 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네. 오늘 오면서 잠깐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업은 제가 뉴스를 많이 보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경제 지표는 제가 정말 안 봅니다. 네. 예, 어떤 일반인보다 더 안 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근데 제가 오다가 중앙일보 좀 보면서 그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네. 이제 적었는데 네. 이게 지금 17년 몇 개월 만에 지금 거의 아주 정말 높은 수치인데 140 몇이 나왔대요. 네. 이게 이제 100이 되면 소비가 좋아지는 거고 100이 이제 밑으로 또 떨어지면 안 맞아요. 좋아진다라고 이제 맞아요.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일본도 지금 100 미만이고 한국도 지금 90 몇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홀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경제 성장률, GDP 이런 것들이야 뭐 워낙에 흔히 보는 건데 일단 민간 소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맞아요. 이게 내수 경기 예, 내수 경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다 보면 주로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하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그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뭐 좋게 나오겠지만 네. 이게 고용 지표가 어쨌든 나와주면 네.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그냥 뭐 하는 걸로 그쵸.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9월 달 예. 금리 인상은 이미 그 예, 된 거죠, 그냥. 그렇죠. 된 예. 거죠. 지난번에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예. 지표가 예. 2%를 넘었기 때문에 연 올해 들어서만 봐도 2% 딱 찍어서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 PC나 CPI나 이런 거 볼 때 그 12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에 대한 평균을 잡고서 물가를 그 올릴지 내릴지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건데 네. 그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 2%의 연준의 이제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 2%를 지금 그 상향을 하고 하향을 하고 그 계속 그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12개월이 있으면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 예전에는 그 한 예를 들어서 1%로 나오는 게 한 9개월 되고 한 3%로 나오는 게 한 뭐 3개월 정도 되면 그게 12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맞나? 수치가 맞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냥 네. 개념만 예를 들자면, 개념만 예, 예, 예. 아시면 좀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서 2% 근접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 가장 이렇게 한번 3% 물가가 3% 나왔던 게 이제는 뒤로 가면서 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는 3%가 아니라 2%, 2%, 2%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12개월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페드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지 이게 진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그 하반기에 치우쳐서 물가가 확 뛰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과거 1년 전체가 조금 페드의 이제 그 기준치에 도달하는 수준이 돼가지고 전체 이제 그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거 뭐 금리 인상은 뭐 무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불어서 12월 달도 한번 더 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그쵸. 많아지고 있는 그런 그쵸.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제 좀 됐잖아요. 운영님께서 일단은 지금 세미나 없이 이렇게 그쵸. 위클리 방송만 녹음한 지 그쵸. 꽤 됐는데 혹시 뭐 그냥 대충 일정이 있다면 한 번쯤 할때 됐잖아요. 저희가 10월 6일 날 세미나를 할 거예요. 10월 6일 날, 10월 달에, 10월 달에. 10월 6일 날. 원래는 참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참 일정이 좀 많고 좀 여러 그렇죠. 가지 그렇죠. 밀려가지고 지금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밀렸는데 10월 6일 날 지금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둘이서 할 거고 대상은 사실 이제 그 저희 하나금융 투자에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자산이 조금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 그 외에는 제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만큼 로열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거나 이제 조금 그 기준을 좀 완화를 시킬 거고 그 5천만 원이란 금액이 조금 클 수도 있는데 그거에 걸맞는 세미나를 할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그 평생 가도 평생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좋을 만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런 거를 다줄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다. 네, 정말 그 네, 한뭐 1년이건 뭐건 제가 생각하는 핵심을 가장 다 담은 그런 자료를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세미나 한 번, 두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네. 상응하는 어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면 그쵸. 뭐 5천만 원이 아니고 뭐그 이상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쵸. 그런 게 없이 뭐한번 하면서 돈 그냥 뭐 땡겨 올려는 욕심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런 그쵸. 어떤 뭐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서 그쵸.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하고 있지만 이 준비를 굉장히 조금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등급이나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그 추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8월 해외 주식 그 추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8월에 네, 8월에 만든 거를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쵸. 진행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8월 31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4.55%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보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S&P 500이 같은 기간에 2.11% 그럼 두 나왔으니까 배좀 넘는, 네, 굉장히, 나쁘지는 이게 않게 나온 것 좋은 같아요. 거죠. 나쁜 게 아니고 네, 완전 좋은 거죠. 좋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그 월별로 이제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를 해드릴 계획이어서 그렇죠. 그 오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한 그런 메리트를 분명히 드릴 거예요. 분명히 드릴 거고 10월 제가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그 어느 절대적인 수치가 좀 넘어가니까 관리하는 게 조금 너무 어려워서 조금 판매를 하는 거를 조금 저기를 하고 저 수익률 제고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운용을 했었는데 10월 6일이나 그때쯤에 조금 저기를 잡고 나서 그때 조금 다시 한번 그 세미나 고객분들 같은 그 대상으로 조금 더
한시적으로라도 좀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하나 맞춤 랩에 대해서 그 굉장히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 맞춤 랩이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 맞춤 랩이죠. 아니 지금 사실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랩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수익률은 그 전체적으로 다 지금 S&P 500을 다 넘어서고 있고요. 한 두세 계좌 빼고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하나 맞춤 랩을 굉장히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네. 않아서 네. 이거를 처음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은 그만큼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뭔가를 얻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잠깐 봤는데 이 종목이 지금 네. 오픈된 게 아니죠? 아니죠. 1번 뭐 2번 뭐 네, 3번 뭐 이거 그쵸. 내가 이제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그쵸. 이 종목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건데 15개 네. 종목인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하나금융투자의 지점 랩이 있는데 네. 과거에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판매했었는데 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쵸. 거는 그 하나 전체에서 팔고 있는 랩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제 맹경렬 운용력이 운용하는 랩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떼서 네, 팀장님하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제가 뭐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와서 한 번씩 슬쩍 보고 제가 또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저희가 처음 이제 이거를 출시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 감독을 좀 하고 있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뭐 네. 뭐 4번에 이 종목도 그렇고 네네. 5번에 이 종목도 그렇고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만 하면 좋죠.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을 이길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성과라든지 또 향후에 이런 뭐 각각 종목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10월 6일 날 세미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소가 확정입니까? 장소가 네, 아직은 네. 확정이 아닌데 네. 지금 여의도의 금융투자교육원을 일단은 알아보고 있고요. 아 회원사만 네 회원사만 저렴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여의도에 지금 예. 금융투자교육원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장소가 조금 안 된다고 하면은 강남 쪽에서 조금 하는 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재공지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 기초적으로 그냥 만약에 내가 그 10월 6일 날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날 무조건 시간이 된다. 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하면 좋은데. 그거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 다른 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네. 준비가 되면 일단 마음속에 준비하신 다음에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그 이번 토요일 날도 네.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 직원분들 교육입니다. 물론 근데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왜냐면 뭐 여기 와서 교육하고 저희 가서 교육하고 여기 가서 무슨 여기서 또 같이 우리 운영력하고 또 방송하고 그렇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저의 공통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저하고 이 맹견열 운영력 이어주는 끈이 저희 회원들이에요. 회원들. 회원들이. 네, 회원들입니다. 아 저희 회원들이죠. 사실 회원들이 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죠. 어디에 있든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맹민영 운영력이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이미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쪽에 이렇게 모시온 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맹민영 운영력이 이게 하는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죠. 다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미국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세미나 통해서 또 한번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네. 뭐 한번 더 출시할 수 있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쵸. 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뭐 1부터 15 몇 개죠? 네. 15개 맞나요? 네, 네 쭉 봤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네. 근데 우리 맹근의 운영력이 뭐 이렇게 지금 뭐 과거에 얘기했던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운영력만의 어떤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최소한 대한민국 지금 뭐 또래에서는 제일 잘한다 미국 주식을 아. 지금 자칭 그 인정 저기 외부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조금 관심을 좀 주시고 계시긴 예. 하죠. 물론 뭐 이제 뭐 친 뭐 애인이랄지 지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지만 네. 아니 농담이고 어쨌거나 지금 뭐 방송에도 꾸준히 출연하고 계시고 그쵸.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해외 쪽에 그 후배들을 포함해서 네. 앞으로 향후 미국 주식을 짊어질 차세대 하면 잠깐만요. 5위 안에 듭니다. 5위 안. 탑 5. 아, 감사합니다. 네, 탑 5 듭니다. 네, 탑 5 들기 때문에 제가 손이 5개밖에 안 나는데 농담이고 5위 안에 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떻게든지 고객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마침 이거 열어놔서인지 몰라도 최근에 정말 그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네. 룰루레몬이 전 제일 맞아요. 오랜 그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룰루레몬, 그러니까 룰루레몬을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세미나를 한 게 6월 9일 날 이때 이때 그때 이게 진 거죠. 네, 아 일단 종목을 내가 얘기 못 해서 네, 맞아요.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뭐 6월 9일 날 종목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네. 6월 9일 날 제가 세미나를 때 언급한 종목이 8개였어요. 8개였는데 제가 이제 종목은 얘기 못 하니까 제 수익률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1번 종목이 이게 수익률이 정반지 모르겠지만 90.11%예요. 네. 거의 더블 났다고 하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쵸. 수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룰루레몬이 26.97% 올라왔고요. 애플이 18.74, 그다음에 치폴레가 4.81.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나머지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좀 오픈되니까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1번 종목은 저도 처음 보는 종목이거든요. 룰루레몬은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1번 종목은 네. 뭐 이미 그 아마 카페에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글도 한번 썼었고. 아, 이거 오픈된 거예요? 이거 다 오픈됐죠. 아, 오픈됐어요? 이번에 다 오픈돼가지고. 아, 근데 또 이게 또, 또 혹시 타사 또 지금은 들으실까봐. 아,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1번 종목은 네. 조금 많이 저희가 됐었고.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고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종목을 아직까지 밀고 있느냐 그렇죠. 좋게 생각하느냐 네. 근데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다? 네, 아직까지 지금 네. 일부 종목들은 네. 다 보유하고 있고 네. 어떤 종목들은 네. 오히려 지금 뭐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제가 그 사실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A부터 G까지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A부터 G까지 항목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A부터 G까지 그 항목을 다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건가 그걸 좀 추스려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걸 좀 중점을 둬서 조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산업들이 다 성장하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있는 기업들을 네네. 좀 좋아하고요. 네. 아니면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수익률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보통이에요. 뭐 한 두 개 정도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도 그쵸.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게 딱 오픈되면 아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힘들어요. 포트폴리오 짜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예, 힘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증권사 뭐 2등 증권사 3등 증권사까지 지금 그 유니버스가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쪽 주식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거의 대동소기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그냥. 그렇죠. 예, 뭐 마치 아, 카피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스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 야리 꾸려 했다가 만약에 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죠 차이점이 없는데 지금 제가 그 우리 운용력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좋게 라고, 예, 라고 보시고 있는 거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그 운영한 그러니까 그 고객분들의 계좌에 녹아듭니까? 이렇게 반영합니까? 네, 녹아들어 있어요. 그죠? 녹아들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나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다 좋은 게 아니고?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 대박. 녹아들어 있고. 왜냐면 제가 1번 종목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예. 다 녹아져 있고 1번 종목은 사실 랩 상품에 운영하는데 편입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렇죠. 랩 하기는 그렇죠. 예. 제한이 되는 종목이어서 그렇죠. 1번 그렇죠. 종목은 편입이 안 되는데 1번 종목 빼고는 그 다음으로 수익률 높은 뭐 두 종목들은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럴 거고 그래서 사실 결론은 하나예요. 그 오시면 많은 거 얻어 가시고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가실 거예요. 네. 얻고 가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관심 가지고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한 게 6월 9일이었어요, 그때. 네. 여기서 하신 여기서 한 거죠? 모시고 한 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대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간 할애를 잘 하셔갖고 그동안 못한 것도 다 말씀드리고 그쵸. 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력께서 일단 뭐 시장적인 뭐 시황 그다음에 경제 지표 이런 부분도 좀 조금 하시고 네. 종목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종목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비중이 절대적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면 3대 7 정도 나옵니다 시황이 7이에요 7 대다수의 그 전문가스럽지 않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약간의 지금 전문가스러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얘기를 많이 해갖고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토요일에 했지만 종목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종목 얘기가 우리가 아직 뭐 스타벅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고 있는 회사인데 돈을 왜 잘 버는지 왜 못 버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벌면 잘 버는지 못 버는 못 버는 이걸 갖고 뭐 쫙 모자 숫자를 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맞아요. 쉽게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번에 혹시 세븐에 오시면 좀 아까 뭐 교재도 좋지만 특별히 더 뭐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뭐 어떤 뭐 기법을 주겠다. 뭐 기법을 주겠다.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뭐 그날 네. 저하고 이제 몇 번 같이 한 거죠? 지금까지? 꽤 많이 제가 운영력하고 같이 한 게, 하여간, 한 열 번 안 되죠. 열 번은 안 되죠. 열 번은 안 되죠. 그래도 가까이 많이 했죠? 많이, 거의 되게 가깝게 했죠. 예, 그렇죠. 저는 이번에, 배당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배당을 잘 받는 방법. 배당으로, 물론 뭐, 배당 뭐, 이거 받아봐야 부자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배당으로 뽕 살리는 방법. 사실 이제 왜 저는 요즘에 계속 다니면서 달러 외화벌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외화벌이. 달러를 유리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배당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배당 얘기하니까 아, 너무 좀 게을러 보인다. 성장주를 얘기해서 막 올라가는 거 해야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장주에 어쨌거나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일부 그쵸. 돈들은 배당도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쵸.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쵸. 저와 보면 제가 배당하면 우리 딱 운영자께서는 성장주 위주로 또 말씀하면 되겠네. 그 약간 밸런스 맞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갖고 일단은 10월 6일을 할 거고 다만 장소만 네, 조금 장소만. 더 신중하게 해서 뭐 지금 이제 뭐 잠실 체육관에서 뭐 종합운동장에서 이런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데서 하겠다. 그런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하면 뭐 그 너무 사람이 없어 엄두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약간 무대 체질이어서 사람 많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기 돈 버는 건데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뭐 약간 무대 체질이어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 네. 뭐 하여간 예 하여간 그리고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종목 얘기 좀 일단 룰루레몬부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여성 룰루레몬이 가장 유명한 게 여성 레깅스. 요가 팬츠 이런 거죠. 그 중요한 게 있다면은 아시아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고 아시아 쪽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룰루레몬에서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자분들한테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시냐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가지고 계신가요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고 그리고 룰루레몬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룰루레몬은 세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세일 안 합니까? 세일을 거의 안 해요. 대박인데요? 해도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그런 그렇게 절대 하지 않고요.
그 룰루레몬이 여기서 중요한 게 세일을 하지 않는데도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만큼 브랜드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거죠. 그만큼 잘돼 있는 거고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그렇죠, 예, 같아요. 그렇죠.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 저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에스티 로더를 예, 말씀을 에스로더도 예,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죠. 예. 에스티 로더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갈색병 하면은 다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갈색병 하면 다 알고 있듯이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룰루레몬이 중요한 게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요가 클래스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마케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알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룰루레몬을 가진 사람들만의 그 커뮤니티가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그 브랜드 홍보에 있어서 이제 선순환적인 그런 그걸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룰루레몬이 앞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류 브랜드는 사실 그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네. 날이 추워질수록 의류 브랜드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빈말이 아니라 의류 브랜드의 대부분이 한철 장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철 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 겨울 옷들이 전부 다 옷이 다그 비싸고 그만큼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룰루레몬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룰레몬이 그 중국에서도 좀 많이 팔렸다고. 예, 그래서 아시아 중국에서도. 매출이 예, 엄청난 거죠. 제가 왜그 얘기하냐면 그 이제 외국에 나갔는데 그 중국 분들이에요. 중국 분들인데 그 상당히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상당히. 맞아요. 예, 중국 이게 중국 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중국말 하니까 중국 사람인 그쵸, 거지. 그쵸, 근데 그쵸. 그분들이 여성분이 걸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분이면 7분은 솔직한 얘기해서 그게 룰루레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레깅스를 입는다는 거예요, 레깅스를. 그쵸. 예, 근데 레깅스가 멀리서 봐도 알수 있는 게 조금만 가까이 가면 그 무릎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특이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게 그거구나. 우리 딸내미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메이커, 이 옷을, 룰루레몬을. 그래서 캐나다 가서 막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이걸 그 독특하잖아요, 입으면.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한번 입으면 벗겨질 때요. 왜냐면 이걸 뭐,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일단 남이 좀 민망하든 뭐하든, 입은 사람 다 자기는 편한 거야. 맞아요. 예, 뭐 공부할 때 앉아있고, 뭐 나가, 잠깐 입고 나가서, 뭐 가까운 데 외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제발 지금 뭐 파티 때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눈이 지금 막, 눈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파티에 왜 입고 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냥 예절적인 어떤, 뭐죠? 뭐라고 하지, 그걸? 매너? 매너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선을 넘어가는 패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근데 사실은 전체 이게 의류가 다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보기에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룰루레몬만의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로 완전히 갭으로 상승했네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랐어요.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한번 이제 크게 올랐었죠. 실적 그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했는데 그 시간으로 한8% 정도 오르다가 장 시작을 하니까 그게 한10% 정도로 오르고 장중에 제가 알기로 한 18%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한 13%로 끝난 걸로 알고 그래요. 예, 있는데 13이네, 13에. 13%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죠. 계속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저기 맹경렬 운영과 함께 위클리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휴장입니다. 휴장.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인데 제가 오늘 앞서서 진행하기 전에 우리 운영력께 오늘 방송은 사실 이제 짧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황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종목 얘기로 좀 이렇게 꾸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종목을 일단 룰루레몬을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일이 많을 것 같은 종목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상이 그렇죠. 됩니다. 저는 다만 저는 이 옷에 이 메이커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예. 별로 개념이 없고 왜냐면 내가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순간 지금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러니까, 입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건 사실이죠. 아니, 본인도 그렇고 아니 물론 그래서 공부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내가 먼저 맞아요. 내가 제품을 쓸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만질 수도 없잖아 이게 만들지 뭐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냥 운영장 얘기만 듣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사실 이번 주 한국경제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조티스라는 욕이 아닙니다 조티스라는 이게 발음이 이상해서 저 방송하는데 조티스 네. 조티스 아시잖아요 네 조티스 아시죠 네. 조티스랑 아이덱스 네. 아이덱스 레버트리라는 건데 아이덱스랑 이 두 가지 저기를 했는데 이 그룹이 이 두 개의 기업들이 그 반려동물 산업을 맞아요. 영위하는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기업들을 방송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느 날 그 막 사실 저는 이제 막 11시 반 이렇게 12시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5시였으면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막 그 회의실을 잠깐 누워 있으면서 막 좀 쉬는데 참 그 어느 날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누워서 유튜브를 네. 보는데 네. 요즘에 유튜브에는 그런 그 반려동물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8분짜리 영상이에요. 고양이가 밥 먹는 사료 먹는 영상이야 8분 정도 되는 건데. 8분 정도 네.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요? 네. 정말 별게 네. 없어요. 왜 그렇게 길지? 그냥 밥 먹는 거를 그냥 네. 계속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들리는 거라고는 까득까득까득하는 그 소리하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사료가 이제 좀 딱딱하니까 가끔 눈 찡그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어요, 그걸? 그냥 보고 나서도 제가 내가 왜 보고 있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은 장황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투자를 할수록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확신을 가지고 조금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티스는 이거는 사실 뭐 주가도 굉장히 좋고 또 그렇죠. 저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영원히 보유해 주식으로 이게 탑10 중에 예,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뭐 요즘 반려동물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워낙 동물의 지배가 많고 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를 못했어요. 욕 같아서. 근데 우리 또 우리 점잖은 또 우연님께서 조티스를 얘기하셔갖고 상당히 좀 이게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뭐 예,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 이건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고. 예. 그리고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종목 중에 그 종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아마존 넷킨 얘기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기하고 근데 그 뭐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겠죠. 그냥 지나갔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얼마 전 방송에서 이제 $2,500는 이미 나왔어요. 지금 목표 주가가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모건 스탠리가 예, 모건 스탠리 했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 한 2년? 2년도 채 안 됐죠, 이제. 한 2년 잡고 2020년이 되면 지금 $2,5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4,000 뭐 그 더블 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그동안에 그 저기 뭐죠? 아마존이 작년에 네. 비하면 올해 좀 딱 정확히 더블 났거든요. 작년에 $1,000였어요. 작년 이맘때.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 야, 1년 만에 $1,000 또 올랐는데, 네. 올해, 내년, 2020년에 $4,000 못 갈란 법도 없잖아요. 그쵸. 네, 아마존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아마존 팬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 막, 그래, 뭐, 사실 그렇게 되겠냐, 워낙 PR 높고, 막, 그, 과대평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그 얘기가 많은데 솔직한 우리 운영력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존이 고평가돼 있다. 아니면 충분히 $4,000 갈 수 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갈 수 있다? 네, 저는 충분하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 어떤 주식을 살 때 목표 주가를 정해놓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정해놓고 사는 건 아니고 다만 그 기업의 핵심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핵심이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 확고한 그 뭐야 되지 개념을 정리한 그렇죠. 기업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 혹시 네킴 보셨나요? 네, 봤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물건을 팔거나 AWS도 있지만 저는 광고 수익도 한번 할 것 같아. 아, 저도요. 저도요. 그럼 계속 사람이 들러붙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 만큼 판매자도 계속 들러붙고 그걸 반증하는 게 사람들이 요즘에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구글에 가서 뭐 내가 만약에 냅킨을 천장을 산다면 구글에서 냅킨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 가서 냅킨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친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아마존의 지금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고 뭐 이런 기존의 전자상거래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거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그 성장률이 조금 4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은 조금 덜한 수준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참고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은 굉장히 고마진입니다. 굉장히 고마진 사업이고, 그거는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요즘에 세일즈포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는 조금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을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 광고 서비스 이게 어마무시하게 늘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은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뭐 홀푸드를 인수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드론 배송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 모든 걸 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아시면 그 이유를 이해를 하면은 아마존은 안 살 수가 없어요. 아마존은 그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조금 더 경험을 좋게 해줄까 그거에 핵심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무의미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굉장히 무의미한 회사인 것 같고 저는 계속 롱입니다. 그건 좋은 건데 또 아까 제가 잠깐 그 이제 포트폴리오 보다가 저희 그 4월 21일 날 세미나 때 올해 했던 세미나에서 우리 운영력께서 아마 그림 몇 장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 세미나 강의하실 때 네네. 보잉도 혹시 하지 않았어요? 보잉? 아, 보잉. 예. 보잉. 보잉은 약간 지금 약간 주춤하잖아요. 저 사실 고민이 많은 게 사실 보잉이에요, 요즘에. 예. 지금 뭐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예약이 돼 있다. 하지만 지금 인도가 또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고. 막 주가가 좀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있고. 맞아요. 또 툭 하면 또 미중 무역 전쟁 또 나오면 또 막 얘네가 가장 피해자고. 맞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맞아요.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상당히 또 우리가 보잉을 많이 홍보해 갖고 맞아요. 그 믿고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물론 이제 살아 팔라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리밸런싱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보잉이 가장 골치가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당장에 지금 엔진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잘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잘 만들 그러니까 보잉은 여러 가지 면에선 그 기업 자체는 그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사실 보잉이라는 기업 자체 그리고 엔진을 공급하는 게 보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잉만 떼놓고 보면은 여전히 좋은 기업이다 보고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엔진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좀 크리티컬한 이슈인 것 같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가 됐든 간에 중국향 그 물건이 많잖아요. 그 새로운
사실 지금 그 보잉이 연태까지 그 수주 잔고가 남아 있는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도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비행기 대수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느냐 온 그건데, 사실 최근에 나온 그 내구재 주문이라고 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은 보잉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 비행기 판매 그 주문이 사실 급감을 했어요.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예전에만 뭐한 100몇 대 했다고 하면 이번에 막 나온 게한 3대 막 이렇게 나오고 그 정도로 급감을 해서, 저는 사실 그냥 뭐 저희가 워낙에 많은 얘기를 한 종목이니까 저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잉은 잠깐 이렇게 그 포지션을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보잉밖에 없으면은 대안이 없잖아. 보잉은 보잉밖에 대안이 없죠. 그건 그렇긴 하죠. 네, 뭐 저기 뭐야 에어버스 사야 되나? 하여간 뭐 에어버스는 그 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 치면 약간 답답할 수 있다, 그죠? 그쵸. 예, 움직임이 좀 재미없을 것 그쵸. 같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하고 그런 기업은 아닌데, 저도 하여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종목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처음 제가 근한두달 동안 보잉을 처음 언급합니다. 지금 오늘 저는 아예 그냥 이 시선을 가렸어요. 말을 하진 않고 숨고 뭐 피하고, 왜냐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거고, 맞아요. 또 우리 카페에도 이제 보잉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올리시고, 그를 또 절대적인 어떤 그럼요. 보잉만의 어떤 정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엄청 하는데, 이게 어쨌거나 주가가 너무 좀 그래갖고, 또 지금에 이제 와서 뭐 보잉에 대한 그 보잉이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예약돼 있는지도 다 아시죠. 지금 비행기 수요가 워낙 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넉대 중에 한 대는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중국에 대한 이렇게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무역이 그쵸. 어쨌거나 요번에도 2천억 달러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쵸. 거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뭐 시황에도 잠깐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좀 뭐랄까요, 그 마치 뭐냐면, 그 오늘은 이제 비가 옵니다만 그냥 구름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비가 올것 같아 곧. 올것 그쵸. 같은데 뭐 오진 않고, 아, 짜증나는 거죠. 그냥 습도 높고 막 그런 약간 느낌. 그쵸, 예, 그래서 약간. 일단 저도 저는 물론 이제 뭐 이걸 그렇다고 보유하신 분은 손절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손절은 그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혹시 만약에 정말 이게 좀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수익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만, 웬만하면 그냥 갖고 계셔라 저는. 근데 이제 다만 향후 흐름이 그럴 거를 미리 알고, 이제 그렇게 좀 오래 걸리겠다 생각을 하시는 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둘다 생각이 약간 비슷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빨간색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 그, 페이스북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 저는 안 예. 좋게 보죠. 페이스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페이스북, 보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 자체 그 자체를 별로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스냅이나 다 다, 지금 다, 실적이 안 다, 다, 다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다. 다안 전부 좋게 다, 나와. 전부, 예, 전부 다, 전부 다, 예. 다 전부 다안 좋게 나와서. 그리고 여기 소셜 미디어 산업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하죠. 네, 굉장히 치열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 약간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페이스북에서 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는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또 좋아지는 것도, 그러니까 실적 따로 먼슬리 액티브 유저 따로 이렇게 가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실적 나오기 전에 저도 한 22억 명이 넘어갔다 생각했어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네. MAU라고 하죠. 네. 그래서 22억 명이 넘어가면 얼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페이스북이 매출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이게 감이 좀안 나, 안 돼.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뭐 그런 뭐 서브스크립션 하는 기업들이 네.
그 유료 구독자가 올라오면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안 나오냐, 왜 이게 실제가 안 나오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돈을 갖다 쓰니까 지금 번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스냅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거나 유저 늘고 있어요 지금. 유저는 그렇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20여 5천만 명까지 3천만 명까지 올라오는 폭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린 가짜 계정을 다 죽였다.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은 우린 비용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정보 유출된 다음에 그 해킹을 보안 업체 보안 관련 직원들을 뽑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예측이 좀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조심해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FANG이라고 하잖아요. FANG. 그렇죠. FANG이죠. FANG. 네. FANG에서 제가 좋게 봤던 거는 AA. AA죠. 네. AA를 좋게 봤고. G는 좋게 보는데 사실 G를 제가 매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G를. 구글요? 네, 그 G를 구글을 매수를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가끔 뭐 똥 동사 시켜서 매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 아 이거 본인이 아예 주문된 적이 없다. 네, 주문된 적이 없어요. 구글을? 야 대박이네. 판 적은 있어도 매수한 적은 없어요. 왜요?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구글은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에는 예. 그거는 이견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견이 없죠. 예. 굉장히 이견이 없는데 예. 뚜렷하게 1등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기술 섹터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가장 핫한 게 뭐가 됐든 클라우드 컴퓨팅이었고 클라우드 컴퓨팅만 보면은 글쎄요. 그 구글이 1등이 될 수가 있을까? 워낙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1등이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고 구글이랑 저는 넷플릭스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는데 뭐가 됐든 구글에 있는 유튜브가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가고 싶은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유튜브 프로나 뭐 이런 걸 유튜브 프로가 아니라 유튜브 레드죠. 레드. 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넷플릭스를 그렇게 넷플릭스랑 같은 전략을 해서 넷플릭스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뚜렷한 1등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좋게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미래 성장성은 좋게 판단하고 있으나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춤했었고. 그럼 그 NG 다 뺐어요? NG 다 싫어했어요? NG? N은 예. 몇 번 샀다가 팔았어요. 예. N을 최근에 가장 최근에 판 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그때 팔았었고 현재 매수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매수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것도 좀 고민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저는 F는 한 번도 좋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AA는 완전 AA는 좋게 계속 네, 완전 좋고. 계속이었죠. 혹시 마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는? 마가가 그거잖아요. 네. 마가는 하나 추가된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죠. 사실 저희 그 팀장님하고 저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이나 저희 찾아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 마가의 쥐 빼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무조건이죠. 저는 뭐 저도 구글을 잘 얘기 안 합니다만 하여간 구글은 저는 뭐 굉장히 좋은 회사 저도 이견이 없는데 구글이 조금 그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용을 좀 많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아주 좋은 건물을 많이 샀죠. 구글이 많이 사서 사실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글이 니네들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뭐가 필요했냐. 그냥 산에 있어도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회사 명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아주 비싼 쪽에 건물을 많이 매입하는 바람에 주주들을 한번 놀래켰었어요. 전 분기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제 아마존처럼 성장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주주들을 굉장히 놀래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한다는 얘기는 돈을 엄청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서. 근데 구글이 그럴 필요가 있냐 지금. 이미 시장 선점이 굉장히 돼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상당히 좀 아주 차가운 비난을 좀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관심 있게 보기만 하고 선택 뛰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페이스북은 저는 이제 꼭 뭐 그 뭐랄까요 그런 뭐 전체적인 어떤 뭐 SNS의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뷰보다는 저는 그냥 그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노이즈가 싫어요 저는 첫째. 예, 그런 노이즈가 나오면 저는 그냥 저도 저희 유니버스 50 뺐거든요. 2월달에. 그 말씀하신 대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SNS가
굉장히 그 정치권의 영향을 쉽게 받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너무 산업 중에 머리 아프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나와서 뭐 얘기하고 그게 가짜다, 진짜다, 뭐 그 또 사실 뭐 조작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조작할 그럼요.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십상 자체가 저는 싫고 첫 번째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주가 열매 맞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떨구고 놓고 저도 역시 이제 저는 통틀어서 보게 되면 AAM까지 이렇게 저는 AAM. 정말 좋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취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 나머지 것들은 뭐 저희가 뭐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애플이 네 테슬라를 그 얘기 또 해야 되는데 투자한다고 네, 했었죠. 네,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게 돼요. 우리 저기 저는 오늘 하이라이트 네, 오늘 하이라이트 이거랑 네. 제 이거랑 저희 참고로 저희가 앞에서 뭐 네. 세미나 뭐 우리 잘났다 얘기하느라 한 20분을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 생각했던 핵심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F인데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테슬라?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기존의 제조업체들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 대비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걔네만큼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앨런 머스크가 우리는 GM이나 포드처럼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앨런 머스크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애플이 만약에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테슬라는 어디에 팔리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더 나은 경영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댓글 날려 댓글. 네, 댓글 날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희망한다. 네, 아주 정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그 계획되고 뭔가 좀 이렇게 노련한 어떤 전문 기업 인수해서 네. 예, 그죠? 잘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나쁘진 않아요. 인큐베이팅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쵸.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네.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기술하고 이제 디자인인 것 같은데 기술력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술력은 어느 순간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상향 평준화가 될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BMW나 벤츠나 그 뭐가 됐든 뭐 GM이나 포드나 GM도 참고로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렇죠. 캐딜락 브랜드 매니아가 굉장히 두터운 그렇죠. 그런 그렇죠. 브랜드예요. 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호는 굉장히 그 큰 적인데 그런 그 기존 업체들하고 테슬라하고 디자인 경쟁을 했을 때 테슬라가 이제 분명히 우위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위는 있고 분명히 매니아층은 있겠지만 그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마냥 무조건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관해서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렇죠. 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달라붙는다는 거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에 대한 의미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워렌 버핏이 예, 거기 아예 대놓고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금. 예, 안 좋아하는데 또 얘기하는 게 또 팀 쿡이 한다면은 뭐 뭐든 상관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하면 나는 무한 그 후원하고 지원한다 했는데 아 그래도 좀 테슬라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뉘앙스였죠. 예, 그래서 일단 상당히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 굉장히 좋은 건데 애플 입장에서 굳이 저는 뭐 굳이 예, 굳이 뭐 일단은 지금 서비스 부분에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애플 주식을
똑같이 영원 불면하게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 항상 시총 1위가 바뀌잖아요, 미국은. 네. 과거에 뭐 엑슨모빌에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올라온 적 있다가 GE도 한번 올라왔고 IBM도 네. 올라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애플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애플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안 바뀔 것 같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지금 서비스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어떤 그런 기업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서비스 부분은 거의 정말 황금알을 안 거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뭐 근데 뭐 다양한 사업을 뭐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일단 저는 첫 번째 테슬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예, 저는 아니 저는 제가 그 말 그 다음에 말 들으세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전 돈 못 버는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세상에 만약에 워런 버핏에 이끄는 그 버크셔 소유가 돈을 못 벌면 그 회사 저는 싫어할 겁니다. 저는 돈을 돈을 못 벌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테슬라 방송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머니투데이에서 항상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장기 부채를 줄이든지 적자를 줄이든지 그다음에 뭐라도 해라.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주들을 위한 첫 번째 소명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주주가 뭐 계속 뭐 적자라는 건 누가 언제 배당을 받아보겠습니까, 배당을.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무슨 배당이냐고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돈을 좀 벌어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 몇 마디로 주가 올리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하신 걸 치면 지금 그런 아주 굉장한 이벤트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고 조금 더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로 사실 지난주에 그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무역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진전을 보였잖아요. 살짝 보였죠. 캐나다 나프타는 될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뭐 지금 이게 해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또 수요일 날 또 이제 또 얘기한다고 또 하는데 그렇죠. 한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 나프타라는 거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잖아요. 근데 멕시코랑 지금 미국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양자간 무역 협상이고. 그렇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경제가 팽창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 다 좋은 거였지만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느 정도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양자간 무역 협상은 조금 더 어떤 국가에 맞춰서 그런 협상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좋겠죠. 근데 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양자간 무역 협상이 네. 분명히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거고 정치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분명히 그런 거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 협상이 분명히 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양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자간 무역 협상이 그 틀이 이제 그 뭐가 있든 신호가 생겼잖아요 멕시코랑 같이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그 갈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나 뭐 유럽 연합이나 그런 지금 미국에는 활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을 보는 거가 오히려 중국을 조금 더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양자간 무역 협상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 무역 협상, 무역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좋은 방향? 좋은 방향이죠. 예, 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조금 더 그 관련해서 나프타 관련해서 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네.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어쨌거나 잘 되는 듯 싶었어요. 지난주만 해도. 그래서 일단 그쵸. 뭐 한국도 일부 철강 뭐 저기 뭐죠? 거기서 예. 그런 것 대구에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좀 헤빙 모드가 아닌가 다행히 좀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제가 이제 보는 그 얼마 전에 CNN TV의 실제 장면이었는데 지금 그 일부 그 농민이죠. 미국의 농민들. 네네. 예. 농민들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네.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트럼프 말만 듣고 우리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우리 농사 있는 사람 자기도 힘들다 되게 힘들고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그 이제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뼈저린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기 표밭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요즘 어쨌거나 조금씩 이분이 지금 굉장히 초강경이지만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자기 표밭에 있는 이런 지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약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다시 한번 가져보고 어쨌거나 이번 주는 그런 거 뉴스에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고용지표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또 수많은 얘기 또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초기 얘기했던 10월 6일자 세미나 예, 맹경협 운영력이 진행하는 세미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소 네.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6일 날 예, 10월 6일 날 혹시 이렇게 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약속을 좀 미루시고 시간을 네.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앞에 좀 얘기 많이 길어져 갖고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저희 그 월요일 위클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